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원 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예, 전망치를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의 뭐 전망이 4분기의 저점을 확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아무래도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이다라는 느낌 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4분기가 저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2100포인트가 PBR 기준으로 0.8배인데 과연 0.8도 깨고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시장이 워낙 급냉하고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런 영향 때문에 뭐 달러가 여기서 뭐 원달러가 1400원에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겠지만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 이후에 7주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앞에 하락한 이후에 한 1, 2주 정도는 반등을 보였던 게 그동안의 과거의 패턴의 좀 약간 모습이었고 또 그리고 반등의 지속 여부는 이 반등의 지속 여부는 역시 3분기 어닝 시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뿐만 아니라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시즌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출주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좀 기대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내년에 대한 경기에 대한 또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4분기가 이런 방향성을 탐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율이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요즘 이제 사우디 쪽에서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서 환율 압박 요인이긴 한데 예,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 방어하는가 기초 체력 한국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V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U자 반등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시장이 지금 뭐 저도 여의도에서 뭐 기관 투자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난번 외바닥 이후에 시장 6월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주식시장이 6월 이후에 반등을 보였었고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엉덩이라고 표현하게 하는데 두 번째 바닥을 찾는 과정이고 이 과정 자체가 사람들은 지금 비관론자들은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거고 이제 다른 분들은 긍정론자들은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 속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V자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방향을 모색하면서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동학개미운동 때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무슨 엉덩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표현했던 방식입니다. 엉덩이 모양으로 이제 U자를 두 번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 올라가는 그런 패턴 가능성의 무게중심을 실어주셨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고의 종목 오늘은 이렌텍을 준비하셨습니다. 최근 저희 이 시간대 이렌텍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지난 7월 달 고점 대비 생각하면 만 원 이상 거의 50%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워낙 시장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이렌텍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갔거든요.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3분기까지는 뭐 시장의 기대치의 컨센에 맞출 것 같은데 4분기가 다소 이제 그런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으로 특히 지금 스마트폰 쪽에 대한 매출 부진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폰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조정 영향이 4분기에 좀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주가가 좀 선반영 되면서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한 것 같고요. 이엔텍은 하지만 내년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노트북,
청소기, 뭐 전동 공구, 가정용 ESS, 뭐 TV, 오븐, 전자레인지 모든 그 IT 쪽에 들어가는 그런 글로벌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궐련형 그런 전자담배 시장에도 성장 속에서 동사 역시 함께 성장하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해서도 가정용 ESS에 대한 설치를 수반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하반기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그 로봇창 그런 배터리백에 대한 출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로봇 시장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예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 벤더로 자리매김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주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지금 27,700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목표 주 뭐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그러니까 100%가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자담배 관련 주로만 알았는데 최근에는 태양광 저장장치 ESS로 알려졌고 이제 로봇까지 체크포인트 말씀을 주셨습니다. 트렌드랑 좀 부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주로 많이 좀 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주가의 추이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종목 인탑스. 이 종목은 과거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역시 로봇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미국의 로봇 기업이죠. 베어 로보틱스의 그 자율주행 그런 서빙 로봇과 함께 또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요즘에 식당에 가면 서빙을 로봇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동사의 그 베어 로보틱스의 동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D 바이오사이언스의 진단 키트가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가고 끝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이쪽 부분은 좀 감소는 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한 향후에 또 새로운 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전자 가격 표시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동사는 그런 그 핵심 디자인이 그 CM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런 그 산업군 그리고 제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신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그 차지하고 있던 IT 디바이스의 비중 자체도 2020년에는 70%, 작년 2021년에는 65%, 올해는 57%까지 계속적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도 1조 3천억 원대 그리고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1,300억 원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순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PER이 현재 주가가 약간 6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본다면 6배 정도 나와서 뭐 향후에 연말에 동산 특히 연말에 배당도 확대를 하고 또 자기 주식도 매입을 하면서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 정책을 좀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PR 6배 정도 수준이라면 뭐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예상 순익 대비 뭐 PR을 뭐 성장성을 감안하면 타겟 PER 자체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0배 정도 뭐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뭐 5만 원 정도에 대한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을 주목하시네요. 태양광이랑 로봇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요. 로봇을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쪽이 로봇 섹터이다 보니까 좀 어떤 종목으로 무슨 기준으로 좀 추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드는 요즘이긴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그리고 리쇼어링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국 내로 이제 그런 제조업 그리고 생산시설을 가져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이러한 그 생산시설의 스마트화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그런 설치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 자체가 앞으로 커진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이런 인탑스나 이렌텍에 있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 한국 기업들이 이런 로봇 쪽에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예. 긍정적으로 산업을 넓히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로봇 ETF 출시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또 담아야 되는 포지션이 국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다른 로봇 테마보다 우리 시장에 있는 로봇 테마가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 좀 기대도 되는 최근인데 종목을 인텝스와 이렌텍 두 종목 추려주신 만큼 이 종목 추적 관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